안녕하세요, 마을별이에요. 오늘은 하나의 몰드로 두 가지 크기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자수정 느낌의 목걸이와 귀걸이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하나의 몰드에서 두 가지 크기의 액세서리로 탄생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빨리 보러 가실까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세요. 오늘은 원석 몰드로 액세서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귀걸이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예쁘니까 몰드 퍼티로 몰드의 반만 사용해 볼게요. 흰색과 노란색을 조금 떼어내 섞어줍니다. 몰드 퍼티는 원래 몰드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데 가끔 너무 큰 몰드의 반 정도만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 섞고 몰드에 사용 안할 부분에 넣어주고 기다리면 금방 굳어요. 색은 보라색 계열로 할 거라서 펄도 보라색 펄을 사용해 볼게요. 레진을 두 군데 짜주고 한쪽엔 보라색 조색제를 섞어주고 다른 한쪽엔 펄만 넣어줄게요. 믹싱 스틱으로 한쪽에만 보라색을 조금 칠해주고 나머지는 펄만 들어간 레진을 부어줍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풀리지 않았나요? 드디어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밤낮 온도 차이가 심하니까 두툼하게 껴입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곧 새학기예요. 개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입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친구들과 떨어지고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쪼꼬미 여러분께는 좋은 친구들 많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수능 준비하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느라 힘들고 부담감 많으실 텐데,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응원할게요. 이제 큐어링이 끝나면 몰드에서 꺼내줍니다. 보라색이라서 세련돼 보이고 진주가 들어가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이번엔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목걸이는 조금 길어도 예쁘니까 레진 퍼티를 뺀후 만들어 줄게요. 방식은 아까 귀걸이 만들 때랑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귀걸이보다 사이즈가 더 크니까 실파츠는 조금 더 많이 넣어 줄게요. 공간이 넓어서 백색 진주도 두 개나 넣어줬어요. 이제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사포로 정리해 줄게요. 사포로 정리할 때 조금 더 원석처럼 보이게 각지개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사포로 정리해 주니까 사포와 닿은 부분이 흐릿해졌어요. 이렇게 된 것도 이거대로 이쁜 것 같아요. 하지만 투명한 액세서리를 만들기 위해 흐릿해진 부분을 붓에 레진을 묻혀 발라주고 큐어링해 주세요. 붓자국이 안 남게 얇게 펴발라 주시는 거 아시죠? 이제 비즈캡을 붙여줄게요. 목걸이는 평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붙여주고, 귀걸이는 사포로 사선으로 갈아줘서 약간 기울이게 붙여줄게요. 귀걸이 훅을 달아줄게요. 훅에 있는 고리는 오링 반지가 필요 없이 이렇게 열어주시면 돼요. 만들어 놓은 보석을 달아주고 다시 잘 닫아주세요. 목걸이에는 체인을 걸어줄 거예요. 비즈캡에 체인을 넣어줍니다. 먼저 꼬리 체인에 거는 부분부터 달아줄 거예요. 오링 3mm를 연결해주고, 오링 4mm의 꼬리 부분도 같이 연결해줍니다. 반대 부분에는 오링 3mm와 꼬리 체인을 같이 연결해 주세요. 완성되었어요. 목걸이는 조금 더큰 사이즈라서 뭔가 더 고급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귀걸이는 작은 사이즈라 귀엽기도 하고 작은 보석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실파츠와 진주도 같이 어우러져 더 세련된 느낌인 것 같아요. 요새 트렌드 컬러가 보라색 계열이라서 만들어 봤는데 어떤가요? 자수정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탄생석처럼 생일에 맞춰서 여러 가지 색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